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자, 저희가 매년마다 대전에 있는 한 보육원에 기부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 있는 어린이들이 타는 차를 오늘 가져왔어요. 보육원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셀프 세차장으로 하는 줄 알고 저희한테 이렇게 연락을 줘가지고 셀프 세차장이 어디냐, 우리가 세차하러 가겠다라고 하시길래 차를 달라, 저희가 해주겠다 하고 차량을 협찬해왔습니다. 일단 차 상태가 앞에 유박도 굉장히 많이 껴져있어 앞도 잘 안 보이고 뭐 휠은 휠 타야 말할 것도 없고 겨울이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오염이 됐어요. 오늘 일단 유막 제거하고 유리바이스 코팅, 그 다음에 도장면 코팅, 타이어 휠, 실내까지 준풀 디테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가 진행을 하는 거죠? 폴리싱 빼고 풀 디테일링. 그러니까 너가 전부 다. 애들이 타고 애들이 안, 이게 유리막 깨끗해져도 애들의 안전이 얼마나 차이 나는데 임마. 저희 세알람이 이렇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저희야 갑자기. 우리 세알람이? 우리. 그냥 영상 보면 재미없으니까 제품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마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면서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거스 풀어줘요. 네. 와우. 확실히 지금은 코팅이 아예 안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리워시 과정 중에 오염물들이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좋은데? 와, 이거 위에 이거 사드리 한 두 개, 세 개 있어야겠는데요? 고압수 잘 싸졌어요? 아니, 안 보여. 덤프로라도 안 보여.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었어야지. 지금이라도 먹을까? 아이. 틀렸어요? 뿌려보실? 심해. 여기 확실히 약품 많이 쌓이겠다. 특히 여기하고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나도. 나 오염물이 많아서 스노우폼으로도 한번 더 덮을 거예요. 카드라도 한번 닦아야겠네요. 저 약품이 필요하니까. 아니, 올해 고층 촬영할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야, 맞아요. 감독님 오늘 고생하시네요. 거의 스파이더맨이에요. 화이팅! 잠깐만요. 야, 휠 좀 한 개 다리 좀 그대로. 이러면 못 내려온다고. 이러면 못 내려가잖아. 발이 조금 묻어도 되죠? 아, 네, 돼요. 아니, 근데 나 발이 지날 것 같은데 지금. 아, 내려오세요, 자. 와, 대박이다. 레알 이러면 간장 게장이 필요 없는 거야. 진짜. 뭐야, 이게 뭐 밥도둑이야? 레알 밥도둑. 와, 근데 진짜 많이 나오긴 한다. 좀 늘러붙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그러세요. 계속 주기적으로 갖고 와서. 진짜. 선생님들한테 세차용품을 드려가지고 선생님들의 세차 환대로 만드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송인 것 같아요. 굿 아이디어죠. 나 사용한 제품 마프라의 휘링타이어 제품입니다. 일단 국산 차에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또. 이야, 찌르긴 찌들었다 진짜. 네 얼굴처럼 이렇게 막 엉망진창 덜었다. 아, 미안해 알았어. 엉망진창 뭐예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예. 오늘 사용할 화장품은 글로스브루의 버블밤입니다. 버블밤. 일단은 이게 고농축이 2000dB까지예요. 희석비가 희석도 높죠.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고 걸쭉해서 거품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향도 나름 괜찮더라고. 아, 고압수로 거품을 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헹궈야 되니까 헹구면서 거품을 내면 되잖아. 저도 그 생각했어요. 위쪽에서 선장에서 좀 때 불리고서 헹궈내는데 검색 이거 막 보이세요? 검은 거? 위에 있는 때들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틈새에서도 좀 많이 나와요. 세차를 확실히 진짜 안 해가지고. 아, 이래서 프리워시 필수인 겁니다. 프리워시 없이 그냥 스노우폼으로 미트질을 하거나 혹은 화장품만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같이 잡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안 돼요. 확실히 고압수가 여러분들 진짜 꼼꼼히 쏴줘야지 이게 프리워시에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거 맞는 말이죠. 근데 군데군데 사실 조금 안 헹궈진 데는 있어. 근데 그 카샴푸하고 또 고압수 쏠 거니까 카샴푸를 해봅시다 우리. 여기서 한번 소소할게요.
네, 한번 끊고 문제가 아니라 감독님은 이제 내려놓고 오세요. 설마 이거 두 명 가지고서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감독님이 키가 저보다 살짝 작지만 그래도 살짝 크니까. 아, 근소하니까. 네. 뭔 소리야 이게? 여기다 미리 좀 해놔. 제가 어디 하면 돼요? 천장이요. 그냥 그나마 제일 쉬운데 드릴 테니까. 네. 참 쉽죠 천장? 그나마 쉬운데 드리는 거다 진짜. 아, 내가 천장 하려고 그랬는데. 아. 난 이것 때문에 세차한 사람이야. 아 진짜.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불평불만 업무에 맨날 어? 이 불평불만 맨날 그 어영부영 하려고 그러고 얼렁뚱땅 흐지부지 무려 무려 버킷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아유 저렇게 할 거면 진짜 우리가 하고 말지. 아유 다 해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들어달라는 거 떠먹어 달라는 거 아유. 9번 카메라 이거 아니야? 어? 이것도 있는데? 뭐 왜 센서가 두 개지? 어린이용이라. 아 그런 거 보다 어린이 차들이 좀 개조가 다르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냥 두 개 다 깨끗하게 닦아줘. 아, 더 크긴 크다. 아 근데 진짜 유리는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나마 우리가 낮에 끌고 왔으니까 다행인데 이게 유막이 많이 낀 채로 밤에 돌아다니면 진짜 안 보입니다. 아이고 거품 튄다. 야 이거 봐 이거 감독이 논다 지금 논다. 아이고, 논다. 아이고 진짜 손이 참... 멈춰 있네. 아 손이 보이네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막이 많이 없어요. 아 옆은 좀 있구나. 앞열에 가셨나? 그러니까요. 유막 제거를 해봅시다. 패드 갖고 오셨어요? 아 준비 다 됐죠. 저 옆쪽부터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주세요. 옆쪽부터? 알겠어요. 아휴. 유막 제거제는 뭘 쓰는 거예요? 유막 제거제는 일단은 글로스브로 글래스 X 써야 할 겁니다. 아 빨리 네, 다 봤어요. 아 예. 네. 저는 비트레오를 쓸 겁니다. 네? 기계를 샀는데 좋더라고요. 이거 아직 세알라멘은 판매 안 하고 있는데 카테크죠? 카테크분 연락 좀 주세요.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비트레오 같은 경우가 유막 제거가 훨씬 더 잘 됩니다. 잘, 나 이쪽 하고 있을게. 아? 이쪽 하고 있을게. 이쪽 면접. 나 잠깐 유막 제거제가 여기 있는데 뭘로 해? 아 또 있어 글래스. 아 또 갖고 왔어? 이쪽이 애들이 타는 데인가 봐요. 여기가 제일 좀 심하더라고요. 소리가 좀 찍을 만큼 찍은 것 같은데 교체할래? 잠깐만 해보자. 들어봐요. 그래. 어? 유박 제거 이게 어? 쉬운 게 아니라고. 잠시만요. 이게 뭐죠 지금 이 패드? 여기 떨어져 있었어. 패드가? 누가 놓고 갔나 봐. 아니 우리 여기서 세차 계속 하고 있었는데 비트레오도 누가 떨어뜨려 놓고. 어 왜 비트레오 있었어? 누가 떨어뜨리고 왔나 봐. 아니 비트레오에서 말을 해줘야지. 아니 말을 하냐. 누가 까치가 놓고 갔어. 까치가? 말하려 했지. 아니 나 지금 저쪽에서 힘들게 하고 있었는데 편하게 하고 있네. 나도 손으로만 하다가 이제 막 본 거야. 여기 있었어. 여기 이렇게. 난 왜 못 봤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세차장에 이렇게. 예. 너 거짓말이야? 난 왜 못 봤지? 내가 거짓말 하냐고요.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놓고 왔는데 누가. 진짜 여기 있었어요. 아 그래요? 구독자분들 건가 보지. 아 이상하다. 편해 보이네. 똑같아. 별로 안 좋아. 똑같아. 이쪽 라인에 근데 진짜 많이 없어진다. 쓱 지나가도 싹 없어지네. 비트레오가 진짜 좋긴 좋아요. 저희 편집자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잠깐 도와주러 가자. 그럴까? 야, 진아야. 네. 이걸 누가 놓고 갔어. 저 바닥에. 너 봤어? 난 놓고 간 걸 못 봤는데.
어, 그러니까 있더라고 하더라고. 누가 먹었더라고 저 구석에. 연구소에 제가 그랬어. 근데 똑같아. 사람 손으로 하는 게 더 편해. 제? 어떻게 이거, 아우 이게 더 힘들다. 아우. 아, 그럼 바꾸자. 힘들잖아. 어? 힘들잖아. 바꾸자. 내가 좀 더 힘이 세잖아.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아, 희생하는 뭐 그런. 어? 희생하는. 원래 힘은 약자한테 저기 하라 그랬어. 아, 이상하네. 뭐 이상해. 왜 이렇게 떨까? 빨리 와봐요. 한번 해봐요. 이럴 때 또 작업 한번 해봐야 돼. 자. 그렇지, 그렇지. 야, 아우, 너 이 새끼야. 막내 편집한테 가지. 한번 경험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이거 이번 영상에서 너 욕 많이 달린다, 이제. 진짜 좋은 일 하는데 하기 싫어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안 그래도 고생하는 거 어? 어떻게 하는지. 안 그래도 고생하는 거 얼마 전에 네. 명절 크리스마스 때죠? 크리스마스 때 선생님들이 우리 그 오프라인 매장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달력을 주고 가셨거든요. 아. 네. 선생님들도 뭔가 저희 유튜브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진짜 참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애들 그 아이들 숫자가 이제는 달력에 보면은 이렇게 뭐 100만 유튜버 제이든 이렇게 써있죠. 이게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보육원에 다니는 애기들의 꿈인 것 같아요. 이 생일 날짜는 아이들의 생일이고 이름만 가명으로 이제 한 것 같거든요. 장래 희망을 적어놓은 거지, 장래 희망.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막 다 신경 써주시다 보니까는 뭐랄까 참 나는 뭐 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참 어린아이들도 있고 근데 어린아이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면 기저귀가 필요할 정도의 아이들이죠. 갓난아기들.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래 애기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진짜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몇십 명, 한 마흔 명, 이렇게 달력의 숫자를 세보다 보면 마흔 명 정도 나오거든요. 옛날보다 좀 늘었어요. 우리 초창기 때는 그래도 한 20명, 30명 때였는데 마흔 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이들을 다 교육하고 가르치고 시키고 밥 먹이고 뭐 챙겨주고 놀아주고 그림 그려주고. 그 많은 학생들은 이 차 하나로 다. 아, 다른 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 스타렉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타봐서 알지만 가죽 다치도도 있고 저 플라스틱 핸들에다가 막 참 좀 그래요. 현대 기아차가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뭐야 기부 딱 이렇게 해주면 이런 보육원에다 해주면은 좋을 텐데. 슬라치한테 딱. 내가 돈 많았으면 그랬다. 물을 빨리 뿌려야 될 것 같아. 굳겠다. 굳고 있어. 유막재가 되면 너무 이렇게 뭐랄까 가끔씩 저렇게 굳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헹궈주시면 좋아요. 작업 다 끝났나요? 네. 유막재까지는 전부 다 해놨고 베일로 이동해볼게요. 아주 할 일이 많이 나왔어. 해지겠어 이제. 자, 차량을 운행하시는 선생님이 운전을 하실 때 안전운전할 수 있게, 아니 타 있는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유리박스 코팅 작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세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유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선명한 시야 확보가 중요하죠. 작업 방법은 일단 간단합니다. 이렇게 뿌려주고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 여성이나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네가 선생님들한테 들었을 때 쉽게 그냥 뿌리고서 관리만 제대로 해줘도 오래오래 유막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 유리세정제 이용하는 것처럼 뿌리고 닦아주기만 하면 되죠. 안 그래도 그래도 선생님이 좀 앞이 잘 보이고 양옆이 좀 잘 보여야 아이들의 안전이랑 또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왁스 코팅제보다도 이게 메인이었다고. 좋아요. 쭉쭉 펴보내세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보이죠? 요 네. 물때들이 안에 보여요? 이럴 땐 또 잘 잡네, 이게 카메라도. 유리가. 편하네요. 깔끔하게 닦아주세요. 이게 학원 선생님들이 세차할 줄을 모르니까 그냥 물티슈로만 계속 닦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안에도 그 말씀하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이거 사이드미러는 웬만하면 코팅하지 마시고 유막 제거 한 상태 그대로 내비두세요. 근데 요즘 나오는 차들은 여기 이게 스티커가 붙어있어가지고 안에도 되긴 하더라. 그 안쪽 유리를 닦아주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역할 본 나무로 어떻게? 제가 바깥을 할게요. 내가 실내를 하고? 예. 방금 봤어. 뭐 쉽게 닦아요. 저 안쪽 유리가 저 유리가 제일 쉽고 저기가 제일 힘들지. 제일 쉬워 저게. 아유 저거 내가 실내 전문가인데. 아니 야, 나와요 그럼 코코도 해. 코코도 너네 집 강아지도? 아니
그럼 나 들어가면 문 닫아요. 예. 무엇보다 이게 또 잘 보이는 곳에서 멀리 보고, 예, 좋은 거 많이 보고 꿈을 키워가고. 그렇죠. 그런 생각 얼마나 좋아요. 그 달력에 있는 꿈들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저 기회 되면은 나중에 우리 새알람 기부 다시 할 때, 네, 그 애기들이 그 원했던 꿈들이 적혀 있잖아요. 아. 그거에 관련된 소품이나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아까 그 말했던 유튜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진짜 셀프 카메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배구 선수가 되고 싶은 애들도 있더라고. 배구공 정도 사줄 수 있고. 아, 그러네요. 꼭 한번 해요 올해. 그러니까요. 그거는 올해 안에 가능할 거라고 봐요. 40명의 아이들을. 확실히 애기들이 타다 보니까는 위험이 많긴 많네요. 근데 이게 코팅 못하는 부분이 좀 있네. 드레싱이랑 좀 더 깔끔하게 다 하고 싶은데 애기들 넘어질까봐 못하겠네요. 이거는 애기들 있는 차량에 특히 문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타이어 코팅제나 뭐 아니면 플라스틱 코팅제 가지고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아, 왜 카메라 갑자기 내려요. 아, 근데 닦아놓으면 애들은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도 그러기지만은 코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정적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저희 카티바에서 나온, 그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도 돼. 다 아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 하에 그거 가서 실내 세정 코팅제를 같이 쓰면서 애기들 타는 부분만 좀 해야겠다. 이게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독은 계속 자주 한다고 하세요. 근데 소독 가지고서 사실 세차가 되는 게 아니니까 묵은 때들이 확실히 좀. 에이, 얼굴에서 나온 거야 너? 시트 두 개 닦았는데. 이거 보세요. 시트 두 개 닦았는데. 아이고, 저는 밖에 왁스 코팅 할게요. 제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은. 예. 서로 불편하다고. 너 나가. 나가서 저 코팅. 아, 카티바라 발라줄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자주 못 해드리니까 한 번 할 때. 그나마 지속력 긴 걸로. 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진짜 그 광부스터하고 얘는 주려고 해요. 그래도 이걸로만. 광부스터 같은 경우에 오염이 살짝 있어도 또 닦아도 되고 하니까 관리하시 그래도 수월하지 않으실까. 자, 그리고 새알람 구독자분들은 꼭 아셔야 될 거, 어린이 차량들이 아기들이 내려다 주면 여기 막 버튼들이 되게 많아요. 경찰차 같이 요게 툭 튀어나옵니다. 근데 요게 나오면은 애들이 내린다는 증거인데도 선생님들이 이거 꼭 부탁하셨어요. 이 승하차가 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막 추월해서 지나간대요. 그러다가 이쪽으로 돌아서 애기들한테까지 뭐 사고 날 뻔한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은 요 승하차 어린이 요 표지판이 딱 튀어나오면은 그냥 뒤에서 대기해. 길어봐야 1에서 3분 진짜? 네, 그 정도만 기다려달라는 거. Let's play this out like it's forever ever ever yeah. You and me together yeah. There ain't nothing better yeah. Let's hold this like it's now or never ever ever yeah. You and me are tethered like forever ever ever yeah. I can see you with my eyes closed. I can feel you near. In the next room over over when you're not here. My fire when it gets cold. Atmosphere burning up when you come close. I hope you never disappear. I'll be in it till stars go quit in an even. Then I'm with you when things go dark. I'll be where you are. We can make it if you want to.며칠 전에 후생학원에서 연락이 와서 세차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셨을 때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그거였어요. 아, 우리가 해주면 정말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재능 기부잖아. 재능 기부. 일단은 선생님들 시간을 뺏기지 않고 일단 저희 시간을 딱 드리니까 기부 물품도 좀 나누긴 했는데, 오늘은 사실 저희가 직접 전달을 안 했어요. 오늘이 오미크론 이제 국내에서 첫 1만 명이 넘은 확진자가 나와서 아이들한테도 사실 뭐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그전에도 뭐 만나볼 생각도 많이 없었고 했지만은 혹시나 위험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2년 넘게 발생하고 계속 지속하게 되면서 정작 필요한 곳에 도움도 많이 끊겼다고 하더라고. 이거는 영상 우리가 기부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대전 서구에 있는 후생아옥이라는 곳이에요. 근데 대전에도 한 4군데 5군데밖에 없더라고. 몇 군데 없지. 그래서 대전에 있는 곳이어서 저희가 한 곳을 계속 이제 후원을 하고 있는데, 꼭 이곳이 아니더라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계기가 이 영상으로 인해서 좀 생기면 좋지 않을까. 뭐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사실
뭐 몇 분이 봐주시고 몇 분이 뭐 이렇게 해주시겠냐마는 그래도 홍보 기부는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랄까 저렇게 그냥 단순히 세차 해주는 것도 재능 기부니까 여러분들 트렁크함이나 혹은 집에 있는 세차용품들을 꺼내서 가끔씩 이런 학원에 도움을 주시는 것도 분명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로나가 일단 좀 없어지고 다 같이 잘 살고 좋은 그게 오면 더 좋겠지만은 그치 아무래도 그게 제일 좋긴 하지. 아, 그래서 세알람도 사실 진짜 솔직히 12월 달에 우리가 한번 기부를 못 했잖아요. 지금 12월 1월인데도 전처럼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사실 뭐 기부는 뭐 능력껏 재능껏 뭐랄까 여유가 있는 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진짜 마음이 좀 그러긴 했어요. 12월에 못 갔을 때 그리고 달력이 선물 왔었잖아요.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아 그때 마음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아 막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봤지만은 그래도 이제 자꾸 생각이 나고 아 내가 이번에 뭐 과자나 먹을거리 못 갖다 줬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이게 신기하게도 진짜 마음이 무거웠었단 말이야. 한번 시작하고 뭔가 이 뿌듯함이나 뭐랄까 아 이게 뭐라 그럴까요? 마음 표현을 이게 참 오묘한 그 감정이 있어요. 기부하고 나서랑 또 그 느낌들이 그걸 알고 나니까는 자꾸 이런 마음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더 큰 걸 더 다양한 걸 또 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언젠가는 그 달력에 적혀있는 40명 넘는 아이들의 그 꿈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도록 세람도 더 열심히 올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올해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만 잘하면 돼. 저요? 네 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파이팅! 파이팅도 아니고 파이팅! 힘과 파이팅! 아무튼 올해에도 세알람 많이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많은 컨텐츠 준비해서 무엇보다 일단 우리의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사를 왜 페이크였어 너를 위한.